하게 꼽을 정도로 아주 귀하다고 합니다. 어우. 어머.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다 되네요. 느낌이 너무 궁금한데. 네. 혹시 옆에 자리 주인이 있나요? 아, 없습니다. 없어요? 예. 안전 장비 꼭 쓰시고 옆에 타십시오. 아, 아 옆에 탈 수 있는 거예요? 저희가 하는 것 같네요. 꼭. 예, 맞습니다.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. 예. 야, 마치 저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 같은 헬멧을 착용하고 버기카에 올랐습니다. 안전을 위해 안전 벨트는 단단히 매야겠죠?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. 코끼리 등에 탄 느낌이에요. 아, 저때 정말 긴장됐어요. 아, 그래요. 준비되셨으면 가겠습니다. 가시죠. 저희도 긴장됩니다. 자, 시동이 걸리고 출발. 주인공이 향한 곳은 길이 아닌 아이고. 온통 바위와 자갈로 가득한 계곡. 여기 올라갈 수 있다고요? 여기를 간다고요? 설마요. 바위를 넘어 계곡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. 곧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. 우와. 너무 수습할까요? 말도 안 돼. 말도 안 되네요, 정말. 바퀴의 높이보다 높은 배수관도 큰 바위도 거침없이 넘어갑니다. 정말 버기카가 못 갈 곳이 없는데요. 아이고,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, 쉽게. 자, 하지만 이런 버기카라도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타면 안 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. 아, 그렇군요. 어? 그때 갑자기 멈췄는데요. 지금 왜 멈추신 거예요? 여기 회차로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. 그래서 차 돌려서 이쪽으로 나갈 겁니다. 여기요? 예. 길이 없는데요? 앞에도 쫄쫄 나올 겁니다. 아니, 가지 마! 길이 없는 데를 찾아서 가네요.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간다. 우리 불굴의 주인공. 어, 산 속으로 들어갔어요. 말도 안 돼. 그만. 아니, 차가 우렁 수직으로 서요. 봤어요? 찍었어요?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갑니다. 수직까지 아니었어요. 안 섰나? 난 느낌 완전 뒤집어졌는데. 자, 이번엔 제가 직접 운전해 보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아, 도전하나요? 일반 차량이랑 모는 건 똑같고요. 그런데 느낌이 조금 더 낡았거든요. 아, 직접 또 운전대를 잡으신 거군요. 아이, 재밌었겠는데요, 이거? 일반 승용차가 지금 잘 익혀서 나온 스테이크면 이건 생고기. 아, 날 것이군요. 버기카, 정말 스릴 만점이었습니다. 자, 갑자기 내리는 비에 잠시 피할 곳을 찾아야 했는데요. 몇 년 타셨어요, 버기? 버기는 한 3년 정도 됐고요. 아, 오프로드 시작부터 따지면 기가 막힌 대로 숨었네요. 조금 망가지셨어요. 왜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? 도전 정신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내가 못 넘은 바위를 한번 끝까지 넘어보겠다는 그런 그런 의지가 생기면 내가 넘고자 하는 곳을 넘었을 때 그 느끼는 희열, 그 다음에 뭐 이걸 타면서 느끼는 그런 스릴? 뭐 그런 게 있죠. 네. 버기카는 그에게 더 열심히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. 사업을 시작하고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의 바람대로 여유 있게 버기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. 뭐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아, 아까 여기 제가 워밍업으로 한번 여기 탔던 자리인데 저 밑에서부터 타서 올라와서 여기서 요 큰 바위 두 개를 넘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거죠. 이게 한국말인데 왜 이해가 안 되지? 절벽이에요 지금. 네.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또 올라올 수가 없는 건데 여기는 아, 설마 이건 안 되겠죠? 네. 아까 연습해봤듯이 네. 똑같습니다. 똑같으니까 차를 믿고 그 다음에 재민씨 운전 실력을 믿고 이 정도 코스는 다 줘야지 버기카를 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. 오. 아, 겁나는데요. 살짝 속마음은 겁이 났는데요. 극복하셔야죠. 아, 박재민 씨. 박재민 한번. 예능 이런 도전 한번 또 있으세요? 도전! 무서웠어요. 자, 처음 치고 이 정도면 무난하게 잘하는 것 같나요? 와, 지금 박재민 씨가 운전하는 거죠? 하지만 큰 바위를 만나자. 바위를 밟아요? 저도 모르게 핸들을 꺾어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. 예. 아이고 아이고 이거 밟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바위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. 바위를 보고 가세요. 밟고 잘 알고 계시네요. 밟고 예. 예. 자, 버기카는 바위를 밟고 가야 한다는 걸 명심하며
밟으니까 네. 넘어가네요.